무엇을 의심하는 게냐? 순노부가 역모를 꾀한다 하여 급히 군사를 보내 진압하였다. 왕후와 공주를 구해야 했으니까. 하오나, 어머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저는 기억을 잃은 채 떠돌게 됐습니다. 그리 된 까닭에 결국 다 내 탓이다. 뭐냐, 이 문나라비가 공주를 볼 낯이 없구나. 되었느냐? 그저 알고 싶은 것입니다. 혹여 다른 이유로 군사를 보내신 것이 아닌지. 정녕, 역모 한 가지만 의심하셨습니까? 듣기 싫다. 8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비를 원망하는 것뿐이구나. 게다가 허무맹랑한 의심까지. 소녀는 아버님을 뵐 낯이 없습니다. 천도제 때 하마터면 천륜을 거스르는 큰 죄를 지을 뻔했으니까요. 지나간 일은 거론할 필요 없다. 너 또한 기억을 잃은 채 저지른 일 아니더냐? 하오나,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겠지요. 천도제에서 제 부려도 순노부의 군사를 보내신 아버님의 명도. 밤 공기가 찹니다. 안으로 드시죠. 달이 참 밝네.